부산 참여연대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의 민선 8기 기구 개편이 시민과 지역사회의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권익정책을 담당하는 민생노동정책관을 행정자치국으로 배치하고 소상공인 지원 업무를 디지털 경제혁신실로 이동시킨 것은 정치적인 판단이 개입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시의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음 달 행정기구 개편 안건을 심의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